빠방하이. 그 시절 꼬마 빌런 3대장 짱구, 마루코, 그리고 아따아따의 탄빅. 이 수많은 짤들 한 번씩은 보셨잖아요. Right? 오늘은 아따아따 속 미방용 에피소드부터 백수가 되어버린 담비의 근황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아따아따 속 소름돋는 비밀 TOP 5 시작하겠습니다. 유니버스 전성기에 시작을 알렸던 수많은 작품들, 그 중에서도 인기몰이를 톡톡했던 쇼게니, 아따아따, 담비와 영웅이의 지구부수는 케미에, 엄마 아빠도 매력이 미쳐버렸죠. 이 가족이 꾸미는 초초초초 현실적인 일상은 꿀잼 그 잡채였죠. 이토록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했던 이유, 실제 작가님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가가 꿈이었던 아오누마 다카코 작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1981년 일본의 종합출판사 슈에이시 에서 만화 블루스 브루스로 은상을 받으며 화려한 데뷔를 하죠. 그렇게 만화가로서 쉬지 않고 달려온 작가님, 몇날 며칠을 밤새워 작업하는 날이 많아지고 결국 과로로 입원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탄생한 만화가 바로 베르시아가 초아. 어린 소녀가 아프리카 대초원의 사자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내용으로 애니화까지 된 히트작이죠.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거기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일찍이 결혼을 한 작가, 28세의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됐기 때문이죠. 전업주부가 되어 특유의 트렌디함도 잃고 집안 살림하랴, 온종일 말썽만 피우는 두 아이를 케어하랴, 만화를 그리기는커녕 놀이터에서 아이 친구의 부모들과 이야기하는 걸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아있던 작품에 대한 욕망, 어느 날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을 보던 작가는 이거다,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담당 편집자에게 육아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만화로 옮기고 싶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아따아따의 초기작 엄마는 아기 공룡을 사랑해. 젊은 부부와 두 아이의 일상을 담은 이 작품은 1993년부터 95년까지 육아 잡지에 연재된 후 애니메이션화까지 성공. 작가는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방영 당시에는 아무리 만화라지만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다 실화입니다. 아따아따 에피소드들은 작가님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로 구성됐기 때문이죠.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그 시절 어린이들이 부모가 되어 맞아, 우리 아이도 저렇다, 저 정도는 약과다 등 비로소 공감한다고. 실화라니 더 무섭네요. 짱구도 한 수 접고 간다는 메인 빌런 담비. 일단 얘는 말이 안 통하고요, 고집불통의 아나무인 그 잡채이죠. 보다 보면 혈압 급상승, 출산율 낮아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썰도 있다는, 뒷목 잡게 만드는 이 메소드 연기 모두 성우님들의 명품 더빙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우님들의 연기가 빛을 발했는데요. 1단계 민우야! 민우야! 2단계 마지막 초고음의 3단계. 3단계는 흡사 초음파를 연상케 하죠. 실제로 담비를 담당했던 정미숙 성우님은 담비가 하도 울어대는 바람에 한동안 고생 좀 했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2주일간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나왔다고. 사고치는 것도 데빌구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이런 장면 난리 나죠. 담비의 초강력 하이퍼생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벨 1 밤새 TV보기.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찍이 아이들을 재우려는 부모님. 영웅이는 쉽게 재웠지만 우리의 담비는 절대 순순히 따라줄 리 없죠. 잘생각 1도 없는 이 뒤태 좀 보세요. 이제 좀 자나 했더니 영화 한 편을 뚝딱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잠든 담비, 이제 진짜 둘만의 시간을 보낼까요? 는 무슨, 영웅이 담비 둘 다 일어나서 말썽을 부리는 걸로 마무리. 레벨 2 목욕 안 하기. 한가로운 저녁 시간 담비는 TV에 빠져 씻을 생각조차 안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엄마와 담비의 목욕 전쟁이 시작됩니다. 옆에서 담비 편 만드는 남편과 영웅이, 결국 엄마는 하는 수 없이 담비의 목욕을 습킥. 그래서 난 생각을 바꿔 담비가 싫다는 날에는 억지로 목욕시키지 않기로 했다. 두둥, 새까만 송가발, 꼬질꼬질한 머리, 밥풀 잔뜩 묻은 입까지, 완벽한 그지꼴로 변신한 담비. 외출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만 손가락질할 뿐. 레벨 3 전설의 쭈쭈바 사건. 아따따는 몰라도 이 짤은 다 안다는 이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늘따라 심통이 잔뜩 난 담비 얼굴도 괜히 심술이죠. 엄마는 꾹 참고 그냥 쭈쭈바를 갖다줍니다. 다시 한번 꾹 참고 핑크색 쭈쭈바를 건네줍니다. 결국 폭발해버린 엄마, 애꿎은 영웅이에게 성질을 내는 걸로. 아무리 짱구 엄마도 그렇고 담비 엄마도 그렇고 참 고생이 많네요.
우리나라인이 아니야 할 정도로 로컬라이징 쩌는 이 작품 육아 헬파티는 만국 공통이어서 그럴까요? 옴니버스식 공감되는 일상 에피소드로 K정서의 찰떡이었죠. 하지만 알고 보면 검열에 검열을 거쳐 방영됐다는 한회가 통째로 미방영된 경우도 많았는데요. 총 52편 중 무려 6편이 통편집됐죠. 그중 일본 문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1화 미방영 에피소드 히치고산 3, 5세가 된 남자아이와 3, 7세가 된 여자아이를 그해 11월 15일 가까운 신사나 절에 데리고 가 무사히 성장했음을 축하하는 일본의 전통 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돌잔치 느낌인데요. 11화는 시치고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어느 날 할머니에게서 온 한 통의 천화, 얼른 시치고산을 하라는 통보였는데요. 당황한 엄마와 아빠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급 준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망의 행사날, 짜자잔, 담배에 심각하니 뭐 얼굴 좀 보세요. 이건 그저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행사장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은 기본, 촬영 순서가 다가와도 말썽부리기 바쁘죠. 결국 참다 참다 폭발해버린 엄마, 울상인 영웅이와 잔뜩 삐져버린 담비의 사진으로 마무리. 두 번째 26화 미방영 에피소드 친구네 집에 놀러온 엄마와 담비. 두둥, 이 거대한 희나단 좀 보세요. 담비는 친구가 부러웠는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 자기는 초라한 일단 희나마츠리냐며 생떼를 쓰는 담비. 결국 할머니의 등판으로 희나단을 구매하러 왔죠. 근데 가격이 16만 8천엔. 미쳐버린 가격에 포기해버린 엄마는 담비식 귀염뽀짝한 희나단을 만들어주며 마무리. 히나마츠리는 3월 3일에 하는 일본의 전통 행사입니다. 여자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며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 미래에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데요. 주로 계단처럼 층층이 쌓아올린 제단에 궁중의상 복장을 입은 인형과 복숭아꽃을 집안에 장식하죠. 원래는 5단에서 7단으로 만들어 장식하지만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담비네처럼 일반 가정에서는 남녀 인형 한 쌍으로 1단만 장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시치고산부터 히나마츠리까지 일본 문화는 흥미로운 없네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조용히 잊혀진 아따 아따, 일본에서는 계속 연재 중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루아? 얘가 담비, 그리고 영웅이. 네, 작가님은 계속해서 영웅이와 담비의 성장 과정을 만화로 그려냈습니다. 먼저 2009년 발매된 귀여울 때가 지나가면, 충격과 공포의 신작으로 성장기와 고등학생 시절의 담비와 영웅이의 모습을 그려냈고요. 20대 성인이 된 아이들의 이야기, 20살이 넘었지만 어른이 된 아이들의 방황과 성장을 담은 언젠가 어른이 될까. 2016년 발매한 영웅이와 담비의 구직 스토리인 아따아따 취직할 수 있을까까지 많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조금 충격이라는 것. 먼저 영웅이, 윤영계의 영웅이는 엄마만 찾는 응석쟁이였잖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반항도 심해지고 소심해져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원래도 넘쳤던 식욕은 사춘기가 되면서 대폭발. 피자, 치킨, 스테이크 등 많은 음식들을 8인분까지 먹어치우죠. 그래서 항상 외식은 뷔페로 향했다는. 사춘기가 되어서는 엄마와의 외출을 부끄러워하고 허구한 날 친구들과 놀러다니기 바쁜데요. 음식을 먹는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 방과 후에 간식도 사먹고 온라인 게임에 빠져 공부도 등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성인이 되어서는 고집도 세고 과묵해서 그런지 가족들과 영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는.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일을 돕기는 했지만 크게 싸우고 그만뒀습니다. 이후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알바로 연명만 했다는. 다행히 최근에는 다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망의 담비. 의외로 담비는 영웅이보다는 무난한 성장기를 거칩니다. 혼자 공부도 잘하고요. 운동도 무난무난. 이대로라면 어긋나는 일 없이 반듯하게 잘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갑자기 고등학교를 그만둔다는 담비. 마의 중2를 잘 견뎌냈지만 극심하게 찾아온 고2병, 댄서가 되고 싶다고 자퇴를 한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살펴볼게요. 채널 고정. 담비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클래식 무용을 배웠습니다. 이후에도 꿈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클래식 무용을 하다가 점점 힙합 댄스에 빠지게 되죠. 급기야 고2쯤에는 잘하던 공부도 내팽개치며 댄스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자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된다. 엄마는 담비에게 언젠가는 사회인이 되어 일도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키우게 될 텐데 학력을 물을 때마다 중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며 담비를 설득하죠. 다행히 고등학교는 졸업하기로 했습니다만 다니던 일반고는 그대로 차퇴, 특수고등학교로 전학을 하죠. 그러고는 대뜸 엄마에게 비싼 댄스 레슨을 받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비싼 레슨을 받게 되면 시간도 무제한이고 하루에 몇 번씩이고 연습을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담비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안도하는 엄마와 아빠. 그렇게 매일같이 댄스 연습과 공부를 함께하며 고등학교를 무난히 졸업합니다. 졸업 이후에는 댄스 스쿨의 강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뮤지컬 주연을 하여 연예계 데뷔를 하고 싶었던 담비.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오디션과 면접을 봅니다. 결과는 달락.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가혹했으니 쓰라린 실패를 뒤로한 채 아르바이트로 연명하죠. 이후 마음을 다잡고 정규직 면접을 보기 시작. 수많은 불합격 끝에 회사 취직에 성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진짜 열심히 해서 영업 실적도 내고 성공하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만 금방 짜게 식었습니다. 얼마 안가 퇴사 후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심.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마무리. 결국 영웅이나 담비나 엄청나게 방황하며 속만 썩이다가 취직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됐는데요. 2편까지는 애들이 어리니 긍정적 리뷰가 많았지만 갈수록 철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 더 이상 못 보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 자식 소재로 책 그만 팔아먹고 가정교육을 해라. 책 리뷰 창에는 악플이 가득하다는. 현재는 각각 35세, 34세로 추정되는데요. 씁쓸하긴 하지만 철들어 인생 역전한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PTSD 오게 만들 정도로 떼써대는 담비와 영웅이. 그래도 가끔 다시 보면 힐링되네요. 마무리. 아직 다다다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봅시다. 담비?